그렇게 책이 많아? 피아노 뭐지? 모차르트. 내가 이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숙박검열라시오! 숙박검열이 뭐야? 미정역 중대장 동지! 아무래도 아직 안 오신 모양입니다. 문 가라. 예? 아니,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대위 동지 집인데. 가라! 예!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 저 안에 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오라. 누굽니까?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 대희 동지 김치우매 우큼하게 숨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약혼녀에게. 방금 뭐라 했어 대희? 제 약혼녀에게 결혼증을 걷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자 동지. 약혼녀가 있었소. 실례했소. 평양 시민증과 전방지역 특별 통행증을 제시하시오. 시민증과 통행증 설마 없소. 소자 동지, 제 약혼녀는 남조선에서 왔습니다. 남조선? 그게 무슨 소리요? 제 약혼녀는 11과 대상입니다. 아, 기름은? 중앙당에서 영웅 메달을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야, 대체 남조선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었길래? 다들 아시다시피 11과 대상의 정보는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1급 기밀이라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하기 곤란합니다. 제 약혼녀가 조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만 들어와 봐도 되겠습니까? 이 밤에 한 집으로 단 둘이. 워낙 피곤해서. 아니, 근데 11가라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하죠? 그게 여기서 많이 높은 건가? 마셔, 진정하고. 숙박검열을 가끔 하지만 그게 오늘일 거라고 미처 예상 못했어. 미안하. 아니 뭐 그쪽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래도 타이밍 딱 맞춰서 와줬잖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응. 괜찮아요. 11과 대상은? 맞다. 그게 뭐예요? 남조선에서 활동한 특수공작원이나 그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오. 특수 뭐요? 설마 간첩 같은 그런 거? 그들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기 때문에 일단 기켜 둘러댄 거요.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간첩이라고 말이 돼요 지금? 당신의 행색 말투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소 그럼? 그래도 간첩이라 싫은데. 나 원래 아침을 잘 먹질 않아.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 먹더라도 정말 가볍게 캐나다산 유기농 오트밀에 역시 캐나다산인 유기농 메이플 시럽을 살짝 뿌려서 두어 스푼 정도. 모르는 거네. 니네 미슐랭 모르지. 난 거기 별받은 셰프의 식당에서만 저녁을 먹었거든. 근데 그 셰프들 소원이 내가 접시 다 비우는 거였어. 뭘 줘도 딱 세 입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별명이 짧은 입 공주였던 거지. 그랬던 내가 왜 설탕 뿌린 누룽지가 이렇게 맛있는 거니? 원래 누룽지에 설탕 뿌리면 맛있습니다. 이걸 왜 다섯 개째 먹고 있는 거냐고. 혜민아, 이 중대장 동지 살림을 아주 거덜내는구먼. 죄책감을 가지라! 니네 안 보이니? 나 여기 너무 잘 적응하는 거? 나 진짜 빨리 돌아가야 돼. 더 적응했다간 그냥 아주 눌러 살게 생겼다고. 미친 혜민아, 이거 누룽지 잘 먹고 왜 개나발 부는 거야? 그치? 너도 무섭지? 나 너무 무서워. 그니까 니들이 날 도와줘야 돼. 이 자격이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그런데 중대장 동진 어디 갔습니까? 몰라. 뭐 사러 간다고 나왔어. 어, 그래서 우리더러 빨리 와서 좀 지키고 있으라 했구만요. 뭐? 지켜? 누구를? 그거야, 동물을. 나를? 뭐 내가 여기 조금 뭐 혼자 있는다고 어떻게 돼? 또 뭐래? 리정혁이 나에 대해서? 혼자 두면 큰일 난다고. 아 뭐야? 아 내가 어린애야? 아 뭔 큰일이다. 미정혁 진짜 오바야. 걔 좀 오바쟁이지. 못 믿는 거지 너를. 사고 칠까봐 감시하라는 거지 우리더러. 넌 조용히 하고. 망아림이나 이. 하, 이제 갔구나 하고 속이 다 후련했구만. 또 기어와서는. 야 표치성무. 뭐? 이런 말 하긴 나 좀 미안하긴 한데 돌려줘야 될 것 같다. 뭘 말이야? 내 샴푸, 내 린스, 내 바디워시. 미안하지만 거절이다. 뭐? 없을 땐 몰랐지만 난 이제 엘라스 땡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아서. 뭐래? 정수리에서 이런 향내가 나는 경험은 처음이라서 말이야. 기러고 우리 공화국에선 줬다 뺏는 법은 없어. 중대한 동지가 장마당에서 조개 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먹고 이게 맛이지.